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포크 돼지고기 목살로 단호박 장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목살 슬라이스 썰어 온 거 포 내장 있고요. 포크 그 다음에 단호박, 펌프킨, 하프 반개, 캐럿, 원 캐럿, 당근 하나, 원 어니언, 양파 하나, 마늘, 갈릭, 거의 뭐 큰 걸로 하면 드리 갈릭 3쪽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어니언 양파를 이렇게 썰어서 앞에 꼭지는 떼시고요. 큼직하게 썰어서 고갱이는 이렇게 넣고 오갱이는 따로 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깔아주세요. 밑에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갱이는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큰 건 반 소금 어디 갔나? 커피가 묻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깔아주시고요. 목삼겹 장갑을 바꿔 꼈다. 원 투 쓰리 포 몇 장 정도 되면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먼저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청주예요. 라이스 와인 청주 하나 둘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브라운 슈거 설탕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소이 소스 간장 6 테이블 스푼 넣을 거예요. 1 2 3 4 6 7 5 6 몇 개 넣었어요? 6개? 정신이 없네. 넣고요. 갈릭 마늘 마늘은 그냥 요렇게 넣어 주시고요. 캐럿, 당근도 얇은 부분은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고요. 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약
약간 도톰하게 도톰 이렇게 몇 센치 정도 되나? 0.3cm 정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펌프킨, 단호박 반 개는 통째로 넣으면 안 될까? 통째로 뚜껑이 안 잡히겠다. 반으로 자르시고요. 꼭지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앞뒤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엎어서 넣어주세요. 뚜껑이 덮어지나 모르겠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워러 물 물이 재료가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다섯 개 정도 하면 물이 잠기네요. 됐습니다. 이제 불로 가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이렇게 얹으시고요. 뚜껑을 덮으시고요. 40분 40분간 끓여주세요. 40분 4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호박이 익었나 확인해 보시고요. 와, 잘 익었네요. 그러면 먼저 너무 죽어버렸지. 너무 죽어버렸네. 먼저 호박을 잘 익은 호박은 먼저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요. 호박은 이렇게 엎어서 쪄야 단맛이 그대로 살아있대요. 아,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니까 넣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국물이 많이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시간이 아까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골고루 저 양념이 되게 하신 다음 고기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한입 크기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왜냐면 잘라서 넣는 것보다가 통으로 해서 잘라서 먹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고기 요리도 여러 가지로 응용하면 다 맛이 달라요. 이렇게 잘라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와, 맛있게 잘 졸여졌네요. 자, 다 됐으면 이렇게 오늘은 국물이 좀 자작하게 졸였거든요. 이렇게 국물에 간을 보시고요. 약간 더 졸이면은 더 맛있겠어요.
한 5미닛 5분간 더 졸여보겠습니다. 5분 정도 뚜껑을 열고 졸였더니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맛있게 졸여졌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시고요.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호박을 하나 넣으시고요. 이렇게 마늘이 들어갔네요. 호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와, 맛있게 잘 익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옆에는 졸여놓은 고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물이 약 바짝 졸지 않고 약간 국물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더 퍽퍽하지 않고 맛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물도 끼얹어 주시고요. 와, 맛있겠다. 됐다. 이렇게. 돼지고기 단호박 조림 다 됐습니다.